캠핑장으로 유명한 영국의 런던. 우중충한 런던의 날씨만큼이나 사람들의 표정들도 잔뜩 찌푸려 있는데, 하지만 이 버스만 타면 사정이 달라진다. 여기저기 얼굴 가득 웃음을 담은 사람들. 이들의 표정을 바꿔놓은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 아니, 어허, 버스 차장이 승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알고 보니 이래봬도 정식 앨범에 뮤직비디오까지 발표한 영국에서는 알아주는 인기가수라는데. 기억하세요,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 언제든지 런던에 오시면 38번 버스를 찾아주세요. 런던의 명물은 뭐니뭐니 해도 빨간 2층 버스. 그 많고 많은 2층 버스 중에서도 38번 버스가 단연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38번 버스도 다 같은 버스가 아닙니다. 타기 전에 이 마크를 확인해주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 런던의 명물이라 불리는 이 남자, 노래하는 버스 차장 뉴크 베이시. 네, 감사합니다. 런던 버스에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차장이 있다. 2층 버스에서 요금을 받는 일을 하는 차장 또한 런던의 명물. 뉴크가 일하는 38번 버스가 지나는 길은 빅토리아역과 해커니를 오가는 런던에서도 가장 붐비는 코스. 승객들이 많다 보니 뉴크 베이시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우와, 듀크 베이시다. 듀크 베이시를 알아요? 에, 듀크를 TV에서 봤어요. 오. 여기저기 아는 체를 하는데, 우와, 나 듀크 베이시 봤어. 아줌마, 내릴 생각도 않고 사인 받느라 영향이 없다. 아우, 딱 걸렸어. 내가 듀크 베이시 버스 타면 한 번은 카메라 걸릴 줄 알았다니까. 아, 했었지. VIP. 노래하는 버스 차장은 처음 봤다니까요. 사람들이 버스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뉴크베이시의 버스 공연. 마음 맞는 승객들과 합주라도 하게 되면 버스는 어느새 움직이는 콘서트장이 된다. 퇴근길에 지쳐있던 승객들,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이 버스에서 쫙 풀린다고. 자, 내리실 분은 내리시고요. 뉴크가 버스에서 공연을 하는 이유는? 행복해하는 버스 승객이 우울한 표정을 한 승객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당신도 길에서 봐서 알겠지만 런던 사람들은 표정이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버스 차장으로 알려지면서 듀크는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일본, 호주, 남아공 등 전 세계 20여 개국 TV와 신문 잡지에서 앞다퉈 소개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버스 차장이 매일같이 승객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특이하게 여겨졌던 것. 당연히 회사에서도 인기 만발, 화제 집중. 동료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아, 나도 듀크와 그의 노래를 좋아해요. 듀크 노래 한번 불러주실래요? 아, 그거야 쉽죠. 웜펑 윌리, 윌리 윌리 윌리, 웜펑 윌리. 내가 목소리만 조금만 더 좋았어도 아예 듀크랑 듀엣으로 나서는 건데. 듀크가 쉬는 날이면 승객들은 듀크만 찾아요. 듀크 어딨어요? 듀크 어딨어요? 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노래는 내가 훨씬 잘 부르거든요.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 보세요, 듀크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버스 차장 듀크는 어떻게 해서 이량 유명한 가수가 됐을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7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자. 지난 1994년 어느 날, 그날도 듀크는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덩치 큰 여자 승객 두 명이 싸우기 시작했다. 말릴 것인가 모른 채 할 것인가 고민 끝에 듀크가 선택한 방법은? 그저 그냥 노래 한 곡 부르기. 그런데 놀랍게도 싸움을 멈춘 문제의 승객들, 눈물까지 흘리며 화해를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갑자기 소개했는데 연기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잘하시네요. 솔직히 말해 껴들기 싫었죠. 손님들 덩치가 엄청난데 혹시 맡기려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근데 갑자기 노래로 화가 난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노래가 그렇게 좋은 도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노래에 자신이 생겼다는 듀크. 흘러간 히트곡을 리바이벌해서 만든 My Girl Lollipop을 직접 녹음해서 음반 회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처음엔 아예 노래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성공을 확신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정말 나는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거든요. 난 누군가 내가 갖고 있는 자신감을 믿어주길 바랬는데 음반 회사들이 내 노래를 듣고 생각이 달라졌죠. My Girl Lollipop이 대성공을 거둔 이후 발매한 4장의 앨범마다 모두 히트. 전 세계적으로 모두 10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이제는 음반 회사에서 뮤직비디오까지 만드는 등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특히 그의 노래 슈가슈가 앨범은 남아공 1위, 핀란드 17위, 일본 20위, 호주 24위 등 전 세계 음반 차트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영국 음악 차트에서는 3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 그가 노리는 마지막 시장은 다름 아닌 한국. 신동호, 우유진 씨에게 주려고 자신의 CD에 직접 사인까지 하는데 과연 그 속셈은? Try your best. Get this released in Korea. My name is Jude Besson. Love doing my duty on the 30th busing. I'm watching Why Imotin Zesa. 세상에 공장이 없군요. 유명해지다 보니 여기저기 오라는 것도 많아졌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쭉쭉 빵빵한 미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미스 영 필리핀 선발 대회. 최고의 가수 듀크 베이시 초대 가수로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고. 무대가 무대이니만큼 댄스팀까지 동원되고 평소와 다르게 무대 의상까지 쫙 빼입은 듀크. 무대에 올라가기 전부터 기분은 하늘을 날아가고 드디어 마지막 순서 듀크 베이시.